법대로 way 법대로 생각하지 마 니들 멋대로 법대로 way 법대로 따라해 헌법에 적힌 대로 법대로 way 법대로 대행진 생활 법률.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필요한 생활 법률. 자, 오늘 사례 나갑니다. 저는 두 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큰 오빠는 사고로 아내와 자식을 잃고 혼자 지냈고, 둘째 오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툼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안 하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혼 후 큰 오빠 집 근처에 살면서 반찬도 해주고 살림도 해주며 지냈는데, 3년 전 큰 오빠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 하나뿐인 혈육인 오빠를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아예 큰 오빠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빠는 고맙고 염치가 없다며 오빠가 모은 재산을 증여해주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집도 제게 주겠다고 유언장도 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도 없던 둘째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인지 뭔지를 따지며 첫째 오빠가 준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둘째 오빠 말대로 진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건가요? 법대로 way 법대로 생각하지 마 니들 멋대로 법대로 way 법대로 따라해 헌법에 적힌 대로 법대로 way 법대로 포기하지 마 지금 억울해도. 이승우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법대로 해. 예,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속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 사연에서 나오는 유류분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상속하시는 것은 상속하시는 분의 자유입니다. 이게 네. 원칙이고요. 유류분은 그 상속을 제한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제 만약 이제 자녀 두 명 중에 한 명이 좀 아유 평상시 좀 너무 괘씸한 거 아니야? 내 아이진 하지만 내가 남긴 재산 이거 나눠주기 좀 싫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자녀도 일부 재산을 꼭 나눠줘야 된다라고 강제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고인 유언이 있어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꼭 지급받도록 법으로 보장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 유언과 별개라면은 이 사안의 경우 큰오빠가 여동생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적었는데도 둘째 오빠에게 일부 상속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큰오빠가 이제 만약 뭐 6억 정도를 유산으로 남겼다라고 하고, 이제 큰오빠가 1순위였던 자식과 배우자가 없었고 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상태다라고 했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상속 3순위인 큰오빠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상속인이 됩니다. 자, 유언으로 6억 원을 막내 여동생 다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둘째 오빠가 딱 나타나서 막내 상대로 야, 나 유류분이라는 거 있어. 그러니까 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가 되죠. 둘이 나눠 가져서 2분의 1,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인데요. 네. 1억 원 나 줘. 이렇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만약에 자식과 배우자가 있었다면은요. 이제 자식과 배우자가 있었으면 이제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이기 때문에요. 고인에게 이제 유언을 아무리 남겨 이제 준다라고 해도 일단 자녀와 배우자들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되고, 형제 자매는 이제 유언에 따른 어떤 권리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3순위인 둘째 오빠는 권리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유언자의 이제 유언의 의사 그리고 상속 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둘째 오빠가 말한 것처럼 큰 오빠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하는 거네요. 네, 이제 그랬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제는 아닙니다. 아, 예. 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이거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없는 걸로 하고 네. 일부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고인의 형제자매까지 무조건 유산 상속 유류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이거 위헌이다, 이거 위헌. 형제자매끼리 뭔가 돈 관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없어진 사회가 되지 않았냐. 법으로 그것까지 강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둘째 오빠는 이제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왜 47년 만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나요? 네, 시대 변화가 있으면 법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실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제정된 건요, 유신 정권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1977년도가 되면 남하 선호 사상이 아주 이제 극성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장남이나 특정인에게 돌아가시는 분이 재산을 전부 다 물려주는 이런 관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었는데요. 네. 여성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극심한 차별 대우가 발생했고 생존권도 위협받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도 어느 정도는 좀 최소한의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까지 유산을 나눠주는 그런 비율을 법으로 강제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로부터 47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제 나이만큼이 이제 흘렀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더 나아가서 1인 가족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산 형성에 형제, 자매, 아버지 형제, 자매가 또는 어머니 형제, 자매가 기여했다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의 경우 바로 법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네. 정확하게 이제 4월 25일자로 위헌 결정이 나온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민법상의 형제, 자매, 유류분 관련 조항은 단순한 위헌이다. 그냥 위헌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네. 즉시 이때부터 오늘부터 효력이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배우자 부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관련된 유류분 부분은 이거는 좀 고민이 많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에 다시 가져가서 법률을 일정한 기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2025년 내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이걸 네. 우리가 조금 이제 용어를 쓰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이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기계적인 유류분의 지급, 뭐 누구가 해당되면 뭐 몇 분의 몇을, 누구 해당되면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말고 너무 좀 이제 가족 관계 자체가 구체화됐으니까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개별적 가족 관계의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제 취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례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둘째 오빠가 큰 오빠 유산에 대해서 막내한테 나 유류분 줘. 이거는 이제 단순 유언 결정으로 불가능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헌도 있고 또 일부는 고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고쳐야 되는 건 어떤 내용인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편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에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하셨던 친엄마가 나도 유언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상속인이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일이 생겨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예, 제기하셨어요. 자, 상속 제도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갑자기 배우자와 또는 부모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결정을 해서 그걸 위헌이다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더더군다나 개별적인 고려사항도 있어야 되겠죠. 내부 사정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현행 헌법 민법 조항을 내년 31일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이러한 취지를 반영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유기, 학대, 이와 같은 가족 간의 폐륜적 행위 이걸 상속해줘야 된다고? 유류분을 줘야 된다고? 이건 국민의 법감정 전체에 반하는 행동 같아라고 했고요. 네. 자, 상속을 못 받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더 좀 확대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상태가 헌법에 좀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양육과 부양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또는 부모를 저버린 그리고 학대한 자녀들까지 무조건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정의관념에 부합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살펴달라. 더더군다나 고인을 오래 돌봤고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었던 좋은 가족이라면 좀 더 많은 유산을 제대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달라라는 네. 취지를 담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